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0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.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해마다 방문객이 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. 자세히 들여다보니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.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그동안 발표한 방문객 수 현황입니다. 임시 개관한 2015년 9월 이후 방문객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. 하지만 KBC 취재 결과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. 지난해 작성된 통계부터 전당 위에 위치한 하늘마당 등 야외 방문객을 슬그머니 포함시켰던 겁니다. 기준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한 행사도 있고 뭐 이거를 끼고 이거를 빼고 하기가 기준이 조금 애매해서 다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는 판단으로 7년 초부터 반영을 했어요. 야외 방문객을 제외해봤더니 실제 전당 방문객 수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전당 내 5개 원 중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핵심 기관인 문화창조원과 문화정보원의 방문객 수가 급감했습니다. 전당이 선보인 콘텐츠는 매년 늘었는데도 방문객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셈입니다. 결국 콘텐츠의 문제가 되겠죠. 그 관련된 기획자라든지 총체적으로 연결돼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유인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겠죠. 문재인 정부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수정안 발표로 개관 1000일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. 방문객 수를 부풀리는 꼼수보단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 등 근본적인 발전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